미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달빛 세력 여론조작 선거조작. 우법천지를 만든 조작 세력 밤에 세력을 문제항을 극복하는 맑고 밝은 낮의 세력 태극전단 데이너김입니다. 6.13 선거를 앞둔 시점에 5구 사기 대선에 속은 국민의 민의를 모아 애국 시민을 대표하여 아스팔트 애국 세력의 각오를 다지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그분들의 포고문입니다. 포고문. 6.13 선거에서 불법적 전자기 표기의 사용을 철저히 막아내어 공정한 선거를 이루어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현 집권층의 악랄한 음모입니다. 현 집권층은 집권 직후부터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종북 좌파적 정책을 끈질기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조차도 자유민주주의를 공산국가식으로 민주주의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산국가식으로 국유화하겠다고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 학생들의 역사교과서도 북한 공산독재국가를 용인하는 교과서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좌파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당선시켜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즉 6.13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는 전자기 표기를 사용하여 선거 결과를 불법으로 여당의 승리로 이끌어 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전자기 표기는 이라크에 수출되어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정선거로 많은 사람이 사용을 당하게 했던 부정기 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6.13 지방선거를 불법으로 시행하려는 현 정부의 음흉하고 악랄한 음모를 철저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 목숨을 걸고서라도 전자기 표기 사용을 철저하게 막아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한민국 애국자 종현합 일파만파 애국운동본부 총재 유종열, 부총재 이정규, 부총재 김기열, 대독태극전단 데이너김.